혹시 시간을 돌려가지고 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면 그게 확정이야? 네. 이제 무조건 돌아가야 돼? 무조건 돌아가야 돼. 학교는 죽겠다. 안녕하세요, 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뤄볼 질문은 밀리터리 서비스에 관해서인데요. 한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다 다녀왔을 그 군대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들 어디 나왔죠? 저는 육군 나왔습니다. 저도 육군. 아, 육군. 저는 공군 좀 더 높이 있는. 가끔 이제 SNS나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탔는데 군인 탔다 해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자석을 업그레이드 했다. 막 이런 걸 듣고서 와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국은 어디 감히 군인이 비행기를 타냐. 빨리 붙어있어. 그쵸. 뭐 여행을 가려고 그러냐. 여행 가려면 이제 승인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도망가는 줄 알고. 그쵸. 맛. 도망 아닌 도망. 우리나라는 약간 영사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뭔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사건 사고로 칠까봐 다 막아버리려고 엄청 봉쇄를 하는 거잖아. 지원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의무라서 온 사람들이니까 군인들도 믿지 못한 거지. 미군들이랑 부대를 같이 써가지고 훈련 받는 것도 자주 보고 완전 군장을 하고 방독면을 쓴 채로 뛰어다니더라고요. 행군을 뛰어서요. 행군을 뛰어서 훈련이 되게 좀 강도가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타이어 메고 뛰는 거 군대에서 처음 봤어요. 타이어로 와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보고 체계에 대해서 한국 문화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상급자한테 연결되고 이제 어떤 이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이제 다시 다다다닥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미국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다이렉트로 이제 가장 권위자한테 이거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거를 처리를 하고 조치를 바로 밑으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의 차이가 엄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문화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북한군의 도발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막 이런 그렇죠. 한때 이슈화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뭔가 이런 한국의 보호 시스템이 잘못된 걸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군인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능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의지도 있고 대한 임한 태도? 태도도 그렇고 프라이드도 있고 미군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운동을 진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다 비루한 몸을 가졌지만 아 저도 그것도 되게 슬픈 게 아침에 이제 구보를 하는데 한국 부대랑 같이 쓰다 보니까 가다가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미군도 달리고 있고 한국도 달리고 있고 달리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상대적 과탈감이 그렇죠. 아 같은 군인인데 왜 이렇게 전투력 차이가 나 보이지? 먹을 거. 그러니까 미군은 뷔페식 한국은 그냥 좀 짬이라는 짬 받으러 가서 이렇게. 그때 되게 사실 군식단에 좀 마주 그랬어요. 자취를 하다가 군대를 가면 오히려 매끼니 다 나오고 챙겨주고 콩나물 주스잖아요. 아 콩나물. 미국은 안 먹나요? 네. 어떻게 참죠? 뭘 참죠? 미군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네. 몰래 가야 했어야 됐어요. 오 그걸 이용을 했다고 해요? 걸리면 안 돼요. 완전 그 아메리칸 스타일 되게 기름지고 치즈하고 뭔가 좀 고기 막 이런 느낌.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가끔 이제 한국 한식을 먹다가 아, 기름진 거 한번 땡긴다 하면 이제 거기 가서 햄버거랑 막 피자 같은 거 완전 기름진 거 잔뜩 사와서 군인에 대한 시선 이런 건 사실 한순간에 바꾸자 해서 딱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월급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만 원까지 올린다고 벌써 60? 얘기를 들었는데 못해도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올라가면 다시 가시나요? 저는 한 600만 원 정도 주면은 갈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2년을 국가를 위해 뭐 헌신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헌신을 하는데 받는 게 없어. 기본적인 권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임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인식적인 부분이나
휴대폰도 사용 못하고 주말에는 술도 마시고 좀 쉬고 싶을 텐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새 지금 이 21세기에 휴대폰 사용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요즘에는 그쵸, 요즘 휴대폰도 쓴다고 들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이제 희생을 한 건데 그게 안 아까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에 이만큼 희생하고 이제 헌신한 만큼 나라에서 금전적인 대우가 될 수도 있겠고 인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해주는 어떤 복지도 있을 수 있는데 아 내가 그래도 이제 군인으로서 21개월을 희생했을 때 이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기 쉽지 않죠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네, 라붐이랑 이제 레드벨벳. 오 레드벨벳. 레드벨벳 하도 보다 보니까 네. 네, 눈에 이제 박혔나 봐요. 아 그쵸. 아른거리는 거. 아, 나중에 이제 트와이스, 블랙핑크. 블랙핑크 저는 다 노래를 좋아했어요. 걸그룹은 딱히 굳이 노래를 좋아했으면 걸그룹을 들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보이그룹은 누구 좋아했어요? 네? 보이그룹 노래는 누구 좋아했어요? 보이그룹은 알지도 못하죠. 호호호호? 아 노래를 좋아했는데 보이그룹 노래는 다 별로였나 보네요. 다 별로더라. 아, 아, 아 약간 방탄소년단도 별로였나요? 아 방탄소년단 진짜 팬입니다. 아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 보여드렸어요. 아, 그때 제가 진짜 따라 부르고 막 춤도 따라 하고 제일 좋아했던 노래 뭐였죠 그때? 그때 당시요? 네.